짧은 서브 이고 뒤로 빅오픈 김현종 수비 됐습니다. 김현종 선수의 동선이 좀 돌아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서브 리시브가 흔들렸고 그렇군요. 캐시의 공격을 깎아서 올려주는 김현경. 속구 쳐서 잡아내고 있는 김현경. 다시 갑니다. 캐시 이제는 공 반대편 박정아 김현경 디그. 이게 타임아웃으로 뚫고 있습니다. 낙하시고 서브 길게 김광국 왼쪽으로 오픈 스파이크 디그 성공. 이승원 짧게 속공으로 갑니다. 장지원 디그 신장호의 연타. 장지원 디그 이번에 누구에게 다시 하르텍에게 세타 블로킹이 낮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신장호 파이퍼 발로 디그. 아 유진 선수가 축구를 잘 못하는데 아 오늘은 또 발로 디그를 아유, 보여주네요. 축구 못하는 사실까지 뚝 떨어지는 서브 왼쪽 코너로 나경범 구영찬의 아, 기가 막힌 수비 펠리페! 구영찬 선수의 플라잉 디그 예. 거의 또 펠리페의 또 오픈 공격 박상미 몸을 던졌고 반대편 백어택 원핸드 수비 그리고 왼쪽에서 오픈 스파이크 임명욱 디그 위로 이재우 강타 임명욱 이게 끝에 연결됐고 오픈 스파이크 루시아 임명욱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달려가는 켄시 뚝 떨어지는군요. 임명욱 엄청난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 차스볼입니다. 차스볼 디석권 파운드로 살리고 있는 황진석 그리고 왼쪽 스파이크 득점입니다. 마지막 마침표까지 네. 3박자가 잘 들어맞습니다. 자, 마지막 서브를 합니다. 이번엔 견뎠습니다. 왼쪽 스파이크 김웅정 스파이크 받아 올리고 케이타가 직접 볼을 때립니다. 터치업 나이트 쪽에서 오늘 레프트 쪽에서 바로 2단으로 때려버리는 네. 모습들 김다인 거쳐 왼쪽으로 왼쪽 그리고 왼쪽 오픈 스파이크 달아날 수 있는 기회 백신 오른쪽으로 쏘 신현경 왼쪽 살렸어요. 김다인 선택합니다. 다시 양현진 쪽으로 쳐집니다. 자 지금 이 신현경 선수의 아. 디그 하나는 어쩌면 상대의 범실을 만들어낸 겁니다. 예. 아 정말 잘 잡았어요.